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어느덧 세월호 9주기가 다가왔습니다. 지울 수 없는 4월의 아픔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고통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회적 참사 극복을 위한 연대에 시민들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도로를 따라 늘어선 노란 현수막.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려 내건 외침막입니다. 해마다 4월이면 다른 지역에서도 연대의 문구가 모이는데 지킴이들은 한 장 한 장 고마움을 담아 끈을 동여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진상규명을 다짐하고 하는 분들은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 현수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습니다. 세월호 참사 9년째. 철거 위기와 날선 눈총을 견디며 지켜낸 분향소 곳곳엔 작지만 고든 공감과 존중이 녹아 있습니다. 그만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초기의 마음, 초기에 가졌던 생각이 지금까지도 우리 전주 시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올해 유난히 실인 건 지난해 이태원 참사의 아픔이 더해졌기 때문. 세월호 지킴이들은 유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리를 내어줬고 먼저 보낸 자식이 그리운 아버지는 잃지 못할 걸 알면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아들이 너무 보고 싶고 아빠가 죽어서 형제를 만난다면 죽음이 행복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사회적 재난 앞에 여전히 무력한 우리 사회. 사과와 진상규명 대신 서울시가 최근 분향소를 두고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물렸다는 소식은 유가족의 고통을 더합니다. 안타깝다, 안 됐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현실로 우리 아들을 잃고 보니까 그 마음을 내가 헤아리지더라고요. 아픔을 보듬고 희생을 잊지 않으려는 시민들의 마음. 참사 피해자를 향한 예우입니다. 생각하면은 눈물도 나기도 하고 책임을 그 희생자 가족들한테 좀 돌리는 게 아닌가. 계속 잊지마면 그만하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기억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날짜에. 세월호와 이태원을 함께 추모하는 문화제는 모레 저녁 7시 풍남문 광장에서 열립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라북도 감사관실이 지난해 10월부터 석 달 동안 전북 투어패스와 관련한 특정 감사를 벌여 모두 9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 사례를 보면 판매 수익금 부당 운용과 가맹점 정산 오류, 부적절한 시스템 위탁 개발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 11명에게 주의 등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리고 6천여만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전북 투어패스는 관광지와 음식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주는 자유관광 이용권으로 지난해에만 12만 장 넘게 팔렸습니다. 전라북도가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북 20개 대학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다음 달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은 아침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한 끼 1,000원으로 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부가 1,000원, 나머지 2,000원가량은 대학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대 재정이 열악해 현재 전북에서는 전북대와 전주대, 군산대, 전주기전대 4개 대학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지난 주말 인천과의 경기를 이기면서 연패를 끊고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에 계속되는 팬들의 응원 거부, 이렇게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이종환 기자입니다. 전북과 인천의 프로축구 6라운드 경기. 지난 경기에 이어 또다시 대표이사와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이 서포터즈 응원석을 뒤덮었습니다. 구단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음향기기를 이용해 응원가를 틀자 원색적인 비난이 또 이어집니다. 전북은 우여곡절 끝에 승리를 거둬 연패 탈출에는 성공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패스가 끊기는 무기력한 경기로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계속되는 팬들의 응원 거부도 부담입니다. 서포터즈는 선수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예전의 실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와 감독 사퇴 말고는 대안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구단 대응은 앰프 응원으로 대응했습니다. 저희가 화가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는 보이콧을 계속 적극적으로 실시하되 다음 단계는 단체 행동의 다른 행동을 하겠습니다. 전북은 부진을 딛고 연승을 거듭하면 팬들의 분위기도 달라질 거라며
팀 경기력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많이 쫓깁니다. 쫓기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코칭 스태프나 또 선수들은 또 열심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희망은 놓지 않고. 전북이 우승 후보다운 경기력을 회복하고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답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15억여 원을 들여서 학생 1인 1스포츠 활성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학교별 특성에 맞게 스포츠클럽 교내 리그전 운영, 여학생 체육 활성화 지원, 체육 배려 학생 지원 등 5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스포츠 강사를 늘리고 시설 사용료 등에도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8개 전라북도가 미래 전략으로 삼은 두 가지는 농생명 산업수도 육성과 전북형 문화콘텐츠 산업화입니다. 오늘 K문화산업 거점 조성을 선포하고 문화와 관광, 스포츠 분야에 앞으로 4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00년 역사의 조선 왕조를 창건한 태조 이성계. 전주 경기장과 풍남은 오목대를 비롯해 전북 각지의 유적마다 역사적 이야기거리가 풍성합니다. 또 백제 무왕은 익산에, 후백제 견원은 전주에 도읍을 두고 고대 문화에 꽃을 피웠습니다. 왕도에 살고 있는 왕도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되찾고 찬란했던 역사를 바탕으로 민선 8기 문화융성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전라북도가 K문화 산업의 거점을 조성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고유의 유무형 자산에 첨단 기술과 현대적 감성을 더해 세계적 문화산업 중심으로 거듭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예술이 먼저 가고 문화가 오고 그리고 나서 상징이 붙고 다시 전설이 붙고 그 다음에 산업이 따라오고 말하자면 일컬어 관광산업이죠.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앞으로 4년간 4조 1,800여억 원을 들여 10대 전략을 중심으로 40대 실행 과제를 추진합니다. 문화 분야로는 창조문화 구축과 역사 콘텐츠 산업화, 체육 분야는 스포츠 산단 조성과 태권도 성지화, 관광 분야는 신성장 콘텐츠 육성과 치유 관광 거점 조성 등입니다. 전라북도 내 곳곳에 잠재되어 있다. 잠재되어 있는 문화적 자산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내서 이것을 관광과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천년 예향의 고장 전라북도가 근대화 산업화의 그늘을 딛고 세계인의 K문화 중심지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 사회자로 배우 진구와 공승현 씨가 선정됐습니다. 진구 배우와 공승현 배우는 여러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탄탄한 연기를 선보이고 있으며 영화제와도 깊은 인연을 맺어왔습니다. 오는 27일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 무악당에서 열리는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식은 오후 6시 반부터 레드카펫 행사가 시작이 되고 개막작으로 토리와 루키타를 상영합니다.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전주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립니다.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승전을 올리고 있을 때 육지에서도 첫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바로 웅치와 이치국의 전투입니다. 전주성으로 진격하는 왜군을 물리침으로써 전라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숨진 선열들의 혼이 깃든 웅치 전적지를 서창석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주성을 침략하기 위해 쳐들어온 외적에 맞서 처절한 사투를 벌인 장소입니다.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1592년 7월 8일 당시 이순신 장군이 이제 해전에서 왜군을 물리쳤을 때 육상에서는 정담과 권율, 황진, 이봉남, 변응정, 의병장, 황박에 의해 승리함으로써 호남 지역이 보존될 수 있었고요. 웅치전투와 이치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호남이 보존되었고 보존된 호남 지역에서 필요한 전쟁 물자를 보급함으로써 초반 열세였던 임진왜란의 전황을 후반에는 조선군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만듭니다.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선조들의 일념을 느낄 수 있는 장소가 되길 바라고요.
전북 지역에 내려졌던 황사 위기 경보와 미세먼지 특보는 모두 해제된 가운데 주말까지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곳에 따라 약하게 내리는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으며 예상 강수량은 최고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0도로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 0.5에서 1.5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늦은 오후부터 전북 지역이 다시 황사 영향권에 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전북교육청이 발의한 교육인권증진 기본조례안을 교육위원회가 수정, 가결한 내용 그대로 최종 의결했습니다. 수정된 조례안은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의 교육인권 보호와 증진의 목적을 두고 기존 학생 인권에 교직원 인권 강화를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전북교사노조는 환영 논평을 내고 조례안이 허울 뿐인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술을 마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를 몬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 결과 모두 면허 정지 수치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단속은 최근 대전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사망 사고가 난 것과 관련해 경각심을 주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경찰은 밤은 물론 낮 시간에도 자주 음주운전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민선 8기 전라북도가 이른바 전북경제 르네상스 시대를 열기 위해서 핵심 대기업 유치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최고 경영자를 초청하는 라운드 테이블, 전북 투자 기업을 찾는 전투기 프로젝트, 기업 동향과 혜택 발굴을 위한 기업 유치 거버넌스 등입니다. 9시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